안녕하십니까.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대낮에 전주 시내 상가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치고 건물에 있던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화재에 취약한 건물 벽 소재 탓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허현호 기자입니다.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상가.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.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. 오늘 오후 2시 반쯤 시내 상가 건물에 불이 나 의류점 직원 한 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굉장히 불안하죠. 바로 옆이니까 저는 바로 옆에 건물 시영아파트 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불안하죠.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도 화재가 날지. 불은 상가 건물 두 동 1,200제곱미터와 의류점에서 팔던 옷가지 등을 태워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.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라 불길은 순식간에 옆 건물로 번졌습니다. 게다가 샌드위치 패널 바깥의 철판이 불이 붙은 단열재에 물이 닿는 것을 막아 1시간 반 가까이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.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 감식으로 차후 조사해서. 소방당국은 의류점 건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화현호입니다.